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목소리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So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우신 전략은 우리의 생각에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하셨던 것은 백성들의 순종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소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소서. 오직 순종으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얻게 되는 모든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점령의 찬 열매였기 때문이었고 그 승리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첫 열매조차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중성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게 하소서.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족들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을 주소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를 더욱 기뻐하게 하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내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려는 전 세계적인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함을 주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소서. 모든 영역에서 추운 겨울이 힘든 이웃을 위한 나눔이 더욱 활발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강림 절기를 통해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일 잘하고 성장하는 교회보다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